한국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와서 집에서 편집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정말 천국이에요. Korea is the best. 아무튼 그렇게 편집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수정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하냐? 어디냐? 그래서 나 집인데? 근데 왜 왔다고 말을 하냐? 개빡치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밥한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어디를 나가요?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또 어딜 갑니다. 면도기 회사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선착순. 그나저나 수정이도 내가 이렇게 기른 건 처음 볼 텐데, 응? 얼마나 신기할까? 응? 수정이가 요즘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그 게장집 알바도 하고, 뭐 틱톡 이런 것도 찍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 얘가. 그래서 오늘은 얘 알바하는 데 가서 밥이나 먹으려고. 아는 지인분 가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 그 우리 가게도 가끔 와서 도와주거든. 그런 거지 뭐. 우리 가게 도와줬다가 저 가게 도와줬다가 요 가게 도와줬다가. 착해 착해. 진짜 오랜만이네. 네? 아니 나 진짜 코스프레 한줄 알았어. 눈이 너무 튀어, 너무 창피해. 나 진짜 너무 눈에 줘. 나 지금 렌즈 안 꼈으면 위아래 똑같다? 아, 그렇게 창피해? 아니, 너무 눈이 아, 그렇게 창피했어? 튀어. 나 깜짝 나 저기 한참 보고 있었어. 한참 보고 있었어. 이걸 말을 걸어 말어, 인사를 해 말어. 해야지, 어디죠? 그래도 창피한 거지 더럽진 않나 보네? 어? 더럽진 않나 봐. 아, 더럽진 않은데. 보통은 이게 여자들이 되게 극혐하거든. 너 수염은? 수염 극혐하지. 수염이 왜 더러워? 수염 원래 보통 여자들 되게 싫어해. 아니, 바짝 깎은 거 좋아하지. 깔끔하게. 나한테 맨날 막 제모해라, 레이저해라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아, 그럼. 수염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수염 좋아하세요? 난 수염 좋아하지. 내가 봐도 더러운데, 솔직히 말해서. 어? 내가 봐도 더럽긴 해, 이거 좀. 아니야, 봐봐. 눈코입이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수염은 잘못이 없어. 아, 또 잘못 없어? 아, 눈코입 문제야? 그럼. 넌 진짜 여기저기 잘 도와준다. 우리 가게 도와주고, 또 이거 누군데? 이거 누구, 어떤 지인인데, 이건 또? 내가 옛날에 일했던 가게야. 옛날에 있던 가게? 어. 확실히 내가 여기서 일을 하긴 했었네. 되게 반갑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잠깐.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네. 양념게장 하나, 뭐, 간장게장 하나, 여기 뭐 있냐, 여기 또 근데. 순사 양념 먹을까? 저녁이니까. 저녁에 뭐? 게장을 먹자.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지금도 가끔 일을 하긴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랜덤으로. 근데 랜덤은 랜덤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이 하는 건데? 왜냐면은 야, 그럼 우리 가게도 한 두세 번만 해줘. 내 몸은 한계인데. 아니, 여기는 왜 도와주고? 야, 그럴 거면 쪼개가자, 쪼개. 아니, 여기는 왜 도와주고 나는 왜 안 도와줘? 나 좀 도와줘봐줘. 사람 못 구했어, 지금. 저녁 시간 때. 너. 그러니까 가자 우리 가게 혹시 또 걸어서 있는 거잖아 우리 가게.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긴 하지. 근데 나 걸어서 갔었다. 그러니까. 아무 도와줘 우리 가게도 좀. 저녁 시간 때 시급 좀 줄게. 우리 사이에 왜 그런 거야? 오늘 저 두공기 먹는 거 보고 싶다. 두공기 먹어야죠 원래. 두공기 먹으면 진짜 공기 팡팡 해줘야 돼 진짜. 야, 내가 이상하게 너랑 있으면 좀 너가 너무 깨짝깨짝거리니까 내가 안 먹는 거지? 봐봐, 내가 그 일이 똑같이 했어. 나 저랑 있으면 더 못 먹는다. 나 잘 먹어. 나 잘 먹어. 여자치고 잘 먹지. 맞지, 잘 먹어. 그치. 무조건, 밥은 무조건 좋은 게 먹지. 탄수화물 좋아해서. 와, 그걸로 사기치는 거 내가 두 명 똑같아. 내가 간장 저기 킬러야. 그래. 간장게장, 양념게장 킬러요. 알았어. 와, 근데. 만져봐도 돼? 앉아. 와우. 어머, A급이시네요. A급입니까? 그럼요. 제가 감별사인데. 오. 오. 아니, 많이 만져봤나봐요. 네? 혹시 전단치도 있었습니까? 내가 극과를 좋아하긴 해.
어,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진짜 약간 정상은 아니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네. 아, 숨 쉬지 마. 오케이, 기분 나빠. 정말 너 여기 일할 정도면 진짜 우리 가게는 껌이었겠네. 근데 난 점심 타임에는 사실 비슷했어. 아, 그런가? 어. 사실 이건 무겁고. 야, 이거 무겁잖아, 이거 일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저녁에 하라니까? 아, 주변에 이렇게 깡패밖에 없는 거 같지? 어, 되게 잘난다. 아, 미쳤다, 여기. 게장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 아, 진짜. 김포에서 맛있게 먹었다. 오! 맛있지? 안 짜지? 너 맨날 먹어서 그래서 이거? 아니 맨날 먹어. 이거 매주 맨날 주진 않지. 안 주나? 아 주진 않나? 하긴 내가 그러니까 일할 때 주진 않는구나. 이걸 주진 않지. 아까 그 식사 메뉴. 오우 맛있지? 오 이거 고마우신데? 오야. 어, 진짜 맛있다, 여기. 응? 어, 존재 드렸네. 근데, 우리 가게 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예? 제 것도 맛있잖아요. 저녁에 하세요. 진짜, 왜 저래. 근데 니가 게장집이라는 게 좀, 뭔가 좀, 매치가 안 되긴 한다잉. 어? 그래? 응. 게장집이나 할 거야, 한식집이나. 그치, 우리가 또 매치가 안 되긴 해. 난 보통 원래 양념게장 파는데 여기는 강장 훨씬 낫다. 그치. 근데 나도 그랬었어. 아, 빙수랑 먹으러 가시죠. 빙수? 빙수랑 먹으러 가시죠. 오랜만에. 비 오는데. 아, 그럼. 비 오는 날 빙수지. 그래? 근데 너는 나랑 유튜브 찍으면은 야, 나랑 찍었는데 네가 안 보잖아. 어? 아, 이제 재미없어. 아, 그러니까. 아니 안 보잖아. 아예 안 보잖아. 어. 그럼 집에 있으면 누구 보냐 그럼? 나? 다 강아지랑 강아지랑 동물들이랑 사람은 사람은 누구? 사람은 혜주. 혜주? 그분도 저기 호주에 있으신 분이잖아. 어 맞아. 나 옛날에 이름은 호주 혜주였어. 근데 지금 혜주야. 아, 결국 호주는 보긴 보네. 아 그거랑 너랑 같다. 어? 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분만 본다? 어 사람은 그분밖에 안 봐. 그럼 만약에 어? 내가 나중에 호주 한 번 더 가게 갈 거 아니야. 어. 그때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럼 뭐 같이 가면 뭐. 어, 한번 같이 가면 가자, 그냥. 가서 또, 혹시 알아? 그럼 만나줄지? 와, 그러면 내가 또 따라가야지. 어. 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 그분이 만나주면 간다. 아, 그치. 그거 아니면 내가. 아,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몇 개나 봐봐, 제발. 아, 그렇게 좋아? 어. 근데 너도 호주 한번 가고 싶다 했긴 했잖아. 응. 호주가 먹고 싶다. 호주 맞나? 사람 뭐.. 너가 지금.. 너 지금 나랑 나이 사이가 몇 살 사이야? 8살. 야 동갑인 줄 아는 사람 있더라. 아, 나 기분 너무 나빴잖아. 그만큼 내가 어려 보이는 거지. 어? 아니지. 그만큼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너 날.. 잠깐.. 날 밀고 내 뒤에 숨은 거야? 빗방울 갑자기 세게 떨어져. 아니 갑자기..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나도 모르게 밀었어. 진짜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나도 모르게 아니 아니 뭔가 너를 밀면은 뭔가 나 그거를 이제 내 뒤에 숨겠다고. 아니 네가 무사 피는 게 너무 느리니까 짜증나가지고 있잖아. 뭔가 빨리 너 왜 그럼 뒤에 숨은 거는 왜 숨었어? 아니 미안하다. 아직 미안하다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네가 땀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야. 아, 땀 그러니까 생각해볼까 내가 너를 이렇게 여름에 만나본 적 없더라고. 뭘 없어. 어? 왜 그러지? 뭘 없어. 차 타고 다녀서 그러지. 그랬던 거지? 어. 이렇게 여름에 같이 걸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안 걸었지. 아 나 땀 진짜 오지게 많네. 아 어쩌라고 진짜 짜증나네 진짜. 말 걸지 마. 아 오늘 또 이렇게 센치하세요. 아니 어, 내가 남자가 날 건지면 나도 처음이거든.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이 작은 몸 뒤에 숨어보겠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번엔 좀 빠르네. 또 밀치고 했잖아. 아, 붙지만. 아, 너가 확실히 이게 더위 약하구나. 살짝만 이렇게 붙어도 막 찢짝짝짝. 아, 진짜. 맞잖아. 어, 비워. 아니야. 수정아, 멜론 빙수다, 멜론 빙수. 어? 멜론이다, 멜론. 어, 딴 거 시키지 마. 아, 수혜 끈적끈적해? 아, 안 들어. 공주는 꼭 이거를 먹어야 돼, 항상? 아, 먹어야 돼. 얘를 먹어줘야지. 아, 그래. 많이 먹어. 아, 끈적끈적해? 아, 막 이렇게 닮으면 막. 아, 씨, 죽어. 와. 아, 너무 재밌다. 되게 민감하네.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살짝 살다 왔다고 이렇게 막 솟아치는 거 처음 봐. 아니 나도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아. 와. 근데 지금 인성 쓰레기더라 너가. 왜? 왜? 와. 아 되게 민감하구나.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을 얘기했지 말라고. 어? 강냉이 다 그거 되고 싶어? 아, 아, 아 여름이 야 너가 이렇게 센치지 마 여름에. 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그래 보여. 아, 근데 땀 진짜 말린다. 어, 뭐야. 야, 너 목에 땀 흘려. 진짜? 봐봐. 어? 아니, 아닐까? 아니야. 아니, 진짜. 나도 알았다는 거. 별로 안 덥거든? 아, 너 진짜 좀 신기하다네, 진짜. 여름에 남자친구 못 만들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땀 많이 흘리지? 너 그럼 산책은 시켜, 강아지? 당연하지. 어떻게 돼, 그럼? 팬티 다 적셔가면서 시켜야지. 팬티 다 적셔가면서 시켜. 어, 어떡해. 그냥 산책하는 건데, 팬티가 저럴 정도야? 요즘 날씨는 그래. 안 그래. 그래? 어, 안 그래. 난 심지어 태국 갔다 왔는데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 아 너가 땀이 되게 많구나 생각보다. 어? 근데 원래 털 많으면 땀 많지 않나? 이게 땀이 털 없으려나 봐. 아니 당연히 털이 많으면 더울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던데. 그래? 공주 썰어줘? 아 썰어줘야죠. 아유 오늘 밥도 사주고 빙수 사주고 뭐 이렇게. 어? 아유 아유 내가 미안할 정도야. 어? 공주니까.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어? 이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나랑 동갑으로 보나 봐. 그래. 어? 좀 8살 차이라고 8살 차이. 좀 잘게 써라 봐. 나 잘게 썬 거 좋아하니까. 네.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알았지? 한 입. 야 그냥 찍어 먹어. 아. 이거 한 김에 좀 잘게 썰어줘. 잘하네 그래. 아니 무너질까봐. 아 안 무너져. 할 수 있어. 오잖아. 근데 사람 없네. 근데 겁나 봐 이게. 어? 앞에서 하지 마. 또 팔린다. 그 요즘에 저한테 자꾸 남자친구 소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 소개해줄게 하고 딱 전화 들면은 이렇게 두껍다 그래. 뭐 어쩌라는 거 도대체? 아니 어? 아 소개 받으면 그래서 오케이 소개해줄게 하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아 잠깐만 부끄러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없을 때 해야지. 어? 아, 야 있을 때 전화해서 딱 바꿔주는 거지. 아니야 어? 그건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니 당당하게 맨날 만날 때마다 나 외롭다면서 남자친구 소개해달라고 그러면서 아 해줄게 하고 딱 전화 주려고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내가 씨 다 잡아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만 좀 소개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부끄럽게 가면 너 갑질 안 할 거야? 너 갑질하는 스타일 아니야? 어? 아 너 스타일 아니야? 어떤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어? 저는 왕장님 배우 해주세요. 아 왕장님 배우를 해주세요? 아 그래요? 공개 고원이라도 해야 될까봐. 이상형 말하세요. 이상형? 이상형 말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딱 외적인 거 다 해서. 외적인 거? 외적인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키 173 이상. 키 173 이상. 너 탈라. 제가 173이에요. 아 그래? 제가 173.3이에요. 그러면 173 초과. 173 초과. 또. 머리 많고. 머리 많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등거 많은 사람. 아니, 아니에요. 등거는 쓸 필요가 없어. 안 될 필요 없어? 아니, 등거 많아서 딱 가리키려고 해. 가리키려고 해. 너 그 사람 만나봤구나. 아, 진짜. 아, 만나서 그 사람 만나봤어? 진짜. 아, 장난 아니야? 넵.
다섯 다 같이 가래? 그래서 얼순 많은 사람 또 피부 좋은 사람 피부 좋은 사람 아 근데 피부 좋은 건 사실 여드름만 안 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고학력자가 아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고학력자가 아닌데 그분은 저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얘 저주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얘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말한 모든 사람이 지금 뭔가 나은 것 같은데 나라 이라라고? 어? 보세요 키 173 초과했죠? 173.3? 초과했죠? 머리숱 많은 사람? 머리숱 많죠? 고학력 아닌 사람? 어, 저 고학력 아니죠? 아씨 내가 그 말 왜 했지? 나 또 뭐 있어? 방금 뭐 있었냐고 아까 또 뭐 있었냐? 피부 좋은 사람? 피부 나쁘지 않죠? 너 지금 뭔가 위험하다 나 안 그래도 요번에 내가 사실 요즘에 그 예슬이라고 있어 근데 나도 봤거든? 너 봤어? 나 그 언니 인스타 친구들 있거든? 나 걔랑 지금 요즘에 좀 나 요즘 걔랑 걸리고 있잖아 그때 걔가 이상해 얘기하는 거 입맛이 뚝 떨어지네 진짜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사를 이렇게 높진 않네? 보통 여성분들 같으면 막 키 180이야 170이야 180 고학력자에 뭐에다가 키도 높진 않네 근데 왜 내가 남자친구 못 사니까? 뭐라고? 근데 왜 내가 남자친구 못 사니까? 너가 이제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너가 가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남자친구랑 사귀었었는데 걔한테 차였다 그럼 나 이제 고민을 해놨지 대체 이거 얼마나 또라이는 차일까? 저는 기분이 나쁜 게 그래도 내 친구라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새끼가 움직임을 쳤을까 이거 전에 이거 얼마나 대또라이 대사를 했을까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대체 뭐는 게 찬스가 궁금한 거지 착하거든? 너무 착하지 박자 회사지 어? 너가 그 만나게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나 봐 뭐가 있을까? 아, 부족 빨리 먹어. 아, 오케이. 너의 단점은 뭔 것 같아? 나의 단점? 어. 뭘 것 같아? 아, 뭐, 나 모르지. 내가 왔나 봤어? 난 뭐 안 착한가? 덜 착한가? 뭔가 막대하나? 너 뭔가 갑질하니? 나 완전 이거라니까. 그래? 근데 왜 그러지? 피곤해. 피곤해? 나 자야지. 아, 네가 피곤해, 내가 피곤하겠니? 응? 어? 지금 본인이 더 피곤하다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 나랑 저기 태국 시골 한번 같이 갈래? 아니 진짜 열심히 살더라 열심히 살아야지 어? 아 사람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 종로에 응.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대 나도 그게 들은 것 같아 그쪽이 많은 것 같다고 어. 근데 내 친구가 그쪽에 사는데 응. 너랑 말투 똑같대. 아니 내가 내 말투가 어떤 애 도대체? 어머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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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진짜? 그랬잖니.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랬잖니. 어쨌잖니. 어 너 똑같다. 약간 Z가 좀 이유가 있어. 어 내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 어머 어머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아 근데 혹시 너랑 걸어다니나? 여자들이 그렇게 쳐다봐. 여자들이 더 많이 보여. 아니 그냥 여자들이 너를 다 봐. 나를 안 보고 다 너를 봐. 봐. 아, 난 진짜 차 못 살 것 같아. 왜? 너무 편해가지고. 야 장난해? 야 진짜 장난해? 와 진짜 못 살 것 같아 차는. 와 어떻게 이러지? 오 내가 갈 수 있어 이거? 아 그럼. 뭐야 저 다 깼는데? 오야 너 운전도 잘한다 오, 기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운전 잘해 진짜 너 같은 게 없다 진짜 제가 나중에 다 보답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운전은 잘하는데 길치란 게? 그러고 높지 않긴 한데 그래도 운전 잘하면 됐어 어차피 내비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 집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편하게, 그치? 아. 너 길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아무튼 오늘 저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얼굴 집어먹어서 네, 지금. 제가 또 이제 조만간 또 딴 나라 간다고 또 이렇게 밥 먹여서 보내는 친구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어?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도 제가 집에 가서 마무리 인사 영상을 찍는다는 걸 편집하다가 까먹었어요. 제가 요즘 이래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메이트.